수리논술의 대비. 물론 여러분들 수리논술에서 뭐 주제별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얘기는 사실은 여러분들 수리논술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의미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리논술 그래, 오케이, 나 하기로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에 그런 고민이 들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비는요, 그런 초반에 여러분들이 고민스러울 수 있는 그 부분만 뽑아서 쌤이 대비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금방도 얘기한 내용과 일맥상통한 건데, 정확한 입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돼. 수리논술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잡생각. 근데 이 잡생각이 여러분들 입시 전략과 관련된 고민일 경우에는 그것도 떨쳐버리기도 좀 애매해.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내신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자기가 학생부 전형을 쓰는 게 아니라면 내신은요, 잊으십시오. 최상위권은 4에서 5등급 이내면 신경 쓰지 마.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도 6등급 이내면 신경 쓰지 마. 왜? 지금 여러분들 뭐 학생부 몰래 학교에 몰래 들어가서 나이스에 접근해가지고 학생부 성적 바꿀 거야? 아니잖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영향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소위 염들 뒤집기가 가능하냐 마냐? 가능합니다. 대신이야. 등급이 낮으면 내가 목표라는 대학에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등급보다 낮다고 생각되면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물론 전 높아요. 좀 나태해도 되나요? 그런 의미는 아니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내신은 크게 신경 쓰지 마. 그 다음에 으치애 같은 경우는 사실 내신에 영향을 주긴 합니다. 주긴 해. 물론 으치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중요하다가 아니야. 워낙 논술의 컷이 높다 보니까, 합격 컷이 높다 보니까 내신 가지고 영향을 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요, 매년 약간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올해는요, 으치의 정원이 늘고 있지. 그래서 예년 대비 조금 그 등급의 제한도 조금은 숨통이 좀 트이는 정도가 아닐까. 이래서 여러분들 뭐 인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앞에 1을 찍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초반대 위주로 얘기하는데 1 후반대도 괜찮지 않을까. 그 다음에 2를 좀 넘겨도 괜찮지 않을까라고도 봐. 그리고 난이도가, 논술의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요, 소위 더 뒤집기가 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쌤이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얘들은, 그렇지, 영향이 일부 있다라고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선을 긋진 않을게. 선 긋으면 난리가 나. 그렇지.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더구나 여러분들 정원도 늘었고 이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 대신 재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한양대, 올해는 여러분들 조심해. 한양대는 논술 전형에서 의예과를 뽑지 않는다. 대신 한양대는 여러분들 최저 등급이 다 사라졌지. 그건 선생님이 다른 메가캐스트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설명을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재작년 한양대 염들 그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꼴등으로 들어간 것 같긴 해, 그 친구가. 거의 염들 5등급인가가 의예과 붙었어, 논술 전형으로. 내신 5등급이. 무슨 말인지 가지? 대신 이제 문제 난이도가 높고 이러면 가능해. 근데 난이도가 쉬울 경우에는 합격컷이 굉장히 위로 몰리기 때문에. 위로 몰린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뒤집을 여유가 적단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부 영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으치에 준비하는 친구들은 끝까지 내신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수리논술 대비인데 어쨌든 수리논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한 입시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를 해야 돼. 수리논술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쫙 이제 풀어나갈 거야. 조금 짧게 할게. 자, 일단은요, 논술은요, 올인 금지입니다. 가끔 보면 자네는 수시형이야, 그러니까 논술 올인해, 이런 상담의 결과를 어디서 가져온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야. 왜냐면 염들이, 물론 일부 학교는 논술 시험 보기 위한 그 수능 최저 등급이 낮은 학교도 있고요, 없는 학교도 있어. 일부 있어. 근데 보통 높은 학교들은 다 수능 최저가 있단 말이야. 예외는 딱 한양대 하나야. 물론 그 외의 대학들도 수능 최저가 굉장히 낮거나 없는 대학이 있어. 근데 보통 염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은 아니야. 차선책일지 몰라도, 염들이 그 실제로 제일 먼저 가고 싶어 하는 대학들은 아닐 겁니다. 근데 염들이 논술 올인하잖아. 그럼 뭐가 문제인 줄 알아?
올인할 커리큘럼도 없어. 그러니까 오버야, 그 자체가. 오버입니다. 그리고 논술 시험도 상대평가야. 남들보다 앞서가면 되는 거지. 올림픽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뭐 논술 가지고 뭐 논술 공부에 신기록을 세우고 싶어요. 이거 아니잖아, 그치? 상대평가입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정도만 하는 거야.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 논술을 너무 많이 하면 결국 그 시간은 다 어디서 오니? 잠을 줄여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수능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서 옵니다. 어떻게 될까? 그치? 수능 성적은 계속 떨어져.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자기는 논술 열심히,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고 싶어 논술 열심히 했는데 수능 점수가 떨어져서 결국 최저 등급을 만족 못해서 논술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모순이지, 그치? 자, 올인은 금지야. 대신 얼만큼 하느냐야. 근데 특별한 염두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요, 10% 이내입니다. 10% 이내에 쌤 와닿지 않아요? 기준을 세워주세요. 평균이야, 평균. 일주일에 5시간이야. 강의 듣는데 보통 3시간이야, 일주일에. 그리고 예습, 복습, 뭐 답안 작성 해보는 거 2시간 이내입니다. 그게 평균이야. 평소엔 조금 덜 해도 돼. 왜냐? 파이널 땐 좀 더 몰아서 하거든. 평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란 얘기야. 결국은 여러분들 입시 전략은요, 정말 적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국 효율적으로 조화롭게 준비하는 거야. 조화롭게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게 그리고 뭐야? 꾸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유리해. 근데 적게 꾸준하게 준비하려면 어때야 될까? 일단 시작은 빠를수록 중요합니다. 빠를수록 유리한 거야. 유리한 거야. 왜냐면 어떤 친구는 결국 논술로 제가 전혀 10개월 준비했어요. 어떤 친구는 5개월 준비했어요. 똑같은 시간 준비했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실력차가 나겠지. 그러면은 5개월 준비한 친구가 10개월 준비한 친구를 따라잡으려면 결국 시간을 두 배를 투자해야 돼. 근데 어차피 1년 동안 우리가 토탈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몰아서 두배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아니지. 왜? 수능 한 일주일 쉬어보지. 무슨 말인지 가지. 토탈 시간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계속 해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 수능보다 어려워. 근데 수능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 못해. 그리고 여러분들 더구나 고3 때 보통 자연계 논술은요, 인문계 논술하고 틀려. 인문계 논술은 뭐 고1 때, 고1, 2 때도 많이 해. 국어 논술, 언어 논술이다 보니까, 사회 논술이다 보니까. 근데 자연계 논술은 어느 정도 수학이 된 다음, 어느 정도 과학이 된 다음 준비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고3 때. 이게 고3 때 하다 보니까 결국은요, 계속 일맥상통한 얘기야. 결국은 여러분들 함부로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 보니까. 근데 난이도는 더 높고요. 공부에 대한 범위는 절대, 결코 적지가 않아. 그래서 논술 대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시간 투자하더라도 효율적으로야. 여러분들이 고1 때부터 해온 수능은요, 자기가 여러 가지 공부 방법 같은 것도 시도하면서 시행착오 해가면서 좋은 방법, 나한테 맞는 방법 찾아가는 거 좋아. 근데 논술은 그렇게 일단 위험할 수가 있어.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게 오프라인 전문가가 됐든 온라인 전문가가 됐든 좋아. 본인이 본인한테 잘 맞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효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논술 선생님들은 메가스터디에 다 몰려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답안 작성 및 답안 작성 해보는 것도 중요해. 그 다음에 다양한 답안 분석. 근데 여러분들 답안 작성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맨날 잘못된 혼자 작성하고 혼자 한번 잘쓴거 같네 이렇게 자기 만족하고 의미 없지. 분석을 해야 돼. 이 분석은요, 내 것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남의 거, 선생님이 샘플로 작성해 준 거, 학교에서 발표된 거, 그다음에 타 학생이 작성한 거, 그다음에 잘된 답안, 잘 되지 못해서 뭔가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답안, 이런 것들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효과를 올리는 방법이야. 그리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수능하고 가장 큰 차이가, 물론 이제 문제 유형이나 난이도 차이도 있겠지만, 실제로 수능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과정이 어쨌든 간에 직관을 발휘했든 아니면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풀었든 결과가 맞으면 일단 인정이야. 하지만 논술은 아니야. 표현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표현과 관련된 훈련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표현과 관련된 관과 표현과 표현과 관련된 이런 훈련을 할 때 답안 작성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기 답안, 남의 답안, 샘플 답안, 학교 모범 답안 이런 거 다 같이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항상 곁들여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남의 거 줄창 듣기만 한다고 실력 느는 거 아니란 얘기야. 왜? 표현 능력까지도 포함된 시험이기 때문이야. 자, 중요한 거는요. 백날 이렇게 얘기 들어서 아, 논술 준비하는 거 중요하구나. 내가 고려해 볼 만한 하나의 기회구나. 좋아, 좋은데 결국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얘들아. 고민은 언제까지 할 거야? 고민하는 건 좋아. 근데 고민을요, 수능날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 수능날까지 끌고 간 친구들이 나중에 수능 끝나고 나서 뭐 고대 파이널 이런 데 오는 거야. 근데 강의를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습니다. 왜? 보통 이제 그런 파이널 강좌는 고대 문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몇 개월 이상 했다는 친구, 한 친구들을 바탕으로 보통 강의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다행히 내가 간신히 알아듣는다면 다행이지만, 근데 간신히 알아들어서 6일 동안, 7일 동안 미리 준비한 친구들 따라잡을 수 있을까? 자, 고민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고민하는 거 좋아.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해서 어떤 결과를 냈든 간에 중요한 거는 실천이야. 결과를 만드는 건 실천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